저에게 0809 시즌을 그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겁니다. 다른 팀과 경쟁하는 것보다도 팀 내에서 경쟁하는 게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 이 감독이 네, 감독이 신뢰하는 선수는 가장 감독이 한 번 좀 해줬으면 네, 할 때 해주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야구 이렇게 보면은 이 득점권에서 잘 쳐주는 이런 선수들 감독이 엄청나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배병우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이 경기가 굉장히 기회예요. 그럼요. 자, 그동안 팀 내에서의 경쟁에서 약간 빌려던 배병우 선수 이런 기회에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KT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희망의 불빛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을 배병우가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주전으로 나서는 거예요. 자, 배병우 선수와 김현우 선수의 신의 정원에서의 대결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맵이 열렸습니다. 먼저 KT 매직 S의 배병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배병우 선수는 베이지색 적으로 경기 펼치고요. 아래쪽 5시 자 그리고 7시 SX서울의 김현우 선수입니다. 김현우 선수는 자,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적으로 경기 펼치게 됩니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배병우 선수 본인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아무래도 KT 매직앤스가 4라운드 때 어떤 보여줬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그 대 저그에서의 어떤 확실한 원래 그 박찬 선수가 좀 해줬어야 될 것을 좀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에게 기회 봤습니다. 원래 박찬 선수가 만약에 잘 되었으면 배병우 선수에게 이렇게 기회가 오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럼요. 따라서 팀 내 경쟁에서 밀렸던 배병우 선수. 근데 배병우 선수는 이제 막혀 나가는 신예가 아니잖아요. 이미 배병우 선수는 팀 내 에이스, 저그 에이스 역할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 그 자리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거고 자, 이럴 때 배병우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서 어떻게 진영 선수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오늘 엔트리에 진영 선수가 없네요. 이를 어떡하죠? 익산에서 오셨다는데 에이스 결정전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양 선수의 빌드가 좀 이게 갈릴 수도 있겠고 네. 뭐 좀 더 이제 봐야겠습니다. 일단 김현우 선수는 9호버풀 예. 스포니풀이 빠르고요. 네. 자 그리고 키스까지 올라갔고 양 선수들 오버로드는 일단 일직선상으로 올라가는 자리에 예, 배병우 예. 선수는 그것도 10이요 뒷마당 반마당 뒷마당도 아니고 네. 네 바로 그냥 야 이 참 완전히 갈렸습니다. 네 앞선 경기도 그렇고 얼마나 또 이 애간장을 태우려고 예 네, 상황 자체가 예. 또 이렇게 많이 되고 있나요? 네, 이거는 예 이것도 저글링을 지금 그 빌드로 생각이 되죠. 이 배병우 선수 이거는 거의 저글링 6개 튀어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배병우는 거의 망한 겁니다. 아니 네. 너무나 심각한 배짱 플레이인데요. 이 정도 되면 야,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나왔어요. 네, 이게 뭐 일단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봐야 일단 되는데. 대기선으로 뛰는 야, 이게 상황 자체는 뭐 발업까지 투자를 하고 김현우 선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집중하는 거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켜내기가 그렇죠. 예, 거의 이건 못 막는다고 봐야 돼요. 레어 올라가고 있나요? 레어 네. 예, 지금 김현우 선수 레어 올라가고 있나요? 김현우 예. 선수 진영 쪽이요. 예. 일단 김현우 그래도 대각으로 다니네요. 이거는요, 예. 일단 발업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도 김현우 선수 저글링이 일단 대각선으로 먼저 뛴다는 거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예. 있어요, 배병우. 근데 이게 발업이 됐기 때문에 아, 썬크지요. 네, 이거는요 언제든지 지금 취소를 안만한 멀티는 취소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죠, 봤습니다. 네, 취소했어요. 봤어요. 아, 배병우 선수의 일단 앞마당을 취소했다는 것만으로도 배병우 그렇죠. 선수는 손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요. 일단 순간 대처가 괜찮습니다. 물론 예, 앞마당까지 이제 돌리는 자신의 원하던 빌드가 완성이 됐으면 됐는데 다행히 대각선으로 보낸 바람에 완전 망하는 예, 거는 성큰 짓고 다행히 김현우 예. 선수가 바로 먼저 눌렀기 때문에 예, 그나마 내용을 맞출 수 있다는 건 다행인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래도 지금 뭐 꽤나 불리한 상황이고요. 예. 김현우가 또 성큰 하나가 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거 예. 저 아까운 저글린 투기가 그냥 이렇어요. 배병우 선수 거의 예. 역시 입을 수밖에 없고요.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경기가 아 빌드가 완전히 갈렸기 예. 때문에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배병우 선수예요. 아 이거는 뭐 예 레어도
김현우 선수가 빠르고. 네. 네, 지금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 드론 잡는 그 똘똘 뭉쳐있는 드론을 잡는 욕심을 좀 덜 내고, 예, 확 그, 예, 달려들어서 점사해줬으면은 성큰 하나 금방 부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김현우 선수 유리합니다. 자, 예. 벌써 김현우 선수는 스파이어, 예, 짓고 있고 배병 선수도 네. 따라는 갑니다만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스파이어가 지금 10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김현우 선수는 뭐 성큰 하나 있는 거 달려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 봐도 드론만 점사해줘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드론만 줄여줘도 지금 김현우 선수가 좋은데 그나마 이제 그렇죠. 근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성큼 믿고 배병호 선수 들어채울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자, 그런데 살짝 달려들어서 일단 뭐 아, 자원 채취에 피해를 주기는 합니다만 드론을 잡히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하나 둘씩은 빼먹네요. 그래서 네. 아니 근데 방금 전에도 이렇게 드론들이 그 성큼 주변을 감싸지 않고 다른 미네랄에 쫙 붙으면 확 달려들어갖고 성큼 좀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론이 달려들면은 저글링을 빼줌으로 해서 성큼 콜로니가 HP가 좀 빠져있으면 이게 되게 부담이 심해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도 드론수도 미네랄 채취하는 드론수가 7개 같은데, 네, 자원 활성화가 안 됐죠. 메모 선수 계속 그 드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라바 다 쓰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뭐 주영태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뭐 공격 맞고 지금 상황과는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상황을 그렇죠. 반전시켜는 네.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경기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만 일단 김현우 선수가 상황이 좋아요. 그럼요. 뮤탈 먼저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뭐 경험이 많은 그 예, 배병호 선수이기 때문에 이후 운영을 통해서 뭐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긴 있겠죠. 근데 정말 이 그 힘겨운 상황을 예, 오버로드 거의 하나 지금 거의 잡히고 출발하는 바람 없고요. 지금 여기서 오버로드 한 기르면 아, 이거 김현우 선수 타격 큽니다. 그렇죠. 미네랄. 네, 미네랄이 안 그래도 지금 소중한데. 자, 잡으면서 본인의 뮤탈은 저글링 쫓아내는 데만 쓰고 떠날 수가 없어요. 본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배병호 선수는. 자, 추가되는 김현우 선수의 뮤탈이 훨씬 네. 더 여유롭죠. 이럴 때 좀 저글링을 예, 좀 줄여준 게 예, 효과는 있는데. 아, 이게 저글링이 가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커트 당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서로 그, 이, 일꾼 숫자는 거의 같거든요? 같네요. 예, 그, 김현우 선수 좀 전에, 미네랄 채취하는 드론이 7개였고. 네, 7개 똑같아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 지금부터라도 배병호 선수가, 예, 공중전에서 어떻게 좀 유리한 싸움을 펼쳐보는 것 밖에는, 글쎄요, 상황이 딱히. 이거 오버로드 또 이르면? 예, 거기 오버로드 차야죠! 예! 스쿼트 하나를 다 요리조리 피했고 배병호의 컨트롤이 필요한데 네, 지금도 배병호 선수가 네, 컨트롤 스쿼지에게 자폭 안 당하려고 움직이고 막 이러면서 매를 조금 더 맞았어요 약간 네. 나 어쩔 수 없죠 지금은 그래도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와중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배병호 선수가 드론 한 개 한 개 이게 참 드론 한 개 한 개 채우는 어떤 눈치싸움이 쉽진 않은데 그렇죠. 그런 와중에 드론 한 개 또 채웠고요 야, 그런데 배병호 선수는 어쩔 수 없죠 지금 불리한 상황이 이렇게 본진 쪽에 해처리를 짓는 거고 김현우 선수는 여유 있어요 앞마당에 딱하니 버티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병호 선수가 지금 공격을 나올 상황이 좀 못 되거든요 네. 지금은 뭐 성큰 하나 뭐 있는 것도 재산이라면 재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글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서로 네, 레어 하나 달랑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온전히 예, 공중전 네. 싸움을 가져가야 되고 배병호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아, 예, 네. 결국 김현우 선수의 저 뒷마는 멀티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본진 투해체보다 결국엔 저쪽 투캐스가 돌아가기 전에 예, 뭐 저글링과 함께 동반해서 뭐 예, 멀티나 어떤 그 본진을 동시에 공격하는 플레이를 하던가 아니면 라바를 한 번에 낯서가지고 한 번 거한 싸움 한번 펼치는가 그 두 가지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가면 갈수록 김현우 선수에게 좋아요 그럼요 네, 네. 지금 뭐 경력을 일부를 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싸움 거는 척 유인한 다음에 각 개혁과 게릴라 하고 어쩌죠 이런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한타 싸움에서 두 명 중에 한 명 누가 실수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정도 그림이고 김현우 선수가 지금 전체 상황은 약간 유리하고요 자 뮤탈만 지속적으로 뽑아내는 배병호 선수고 김현우 선수 스쿼지도 약간씩 지금 뽑아주고 있는 상황에 뒤쪽에 스쿼지를 잠깐 배병호 선수는 숨겨놓고 있습니다. 네, 뭐 급하게 이런 그 뒷마당을 먹었다고 해서 네, 드럼 뽑거나 어떤 그 여유를 가지기보다는 언제든지 네, 상대가
올인할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김현우 선수도 차근차근 지금 무리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멀티 있고 상대는 멀티 없기 때문에. 그럼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김현우 선수는 투까지를 먹을 거고 아직까지도 배병우 선수는 멀티를 하지 못한 채 본진에 꼭 네. 갇혀 있어요. 한 번에 상대가 올인러시를 할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저 스콜지 저렇게 많이 생산하면 이게 뭐 달려들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 난관을 네. 도대체 배병우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해낼 것인지. 예, 예. 그러면 예, 김미현 선수 살짝 지금 간을 보겠다는 거예요. 살짝 보고 되겠다 싶으면 싸움 걸고요. 안 되겠다 싶으면 수비 모드로 전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앞마당에 익스트랙터도 앞마당이 아니고 예. 뒷마당. 예, 익스트랙터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슬쩍 한번 보는 거예요. 예. 예. 지금도 앞마당 쪽에 어떤 거 멀티가 없다는 걸 확인했고요. 네. 결국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굳이 뭐 갈 필요 없이 지금 수비 모드입니다. 수비하다가 내가 투캐스가 좀 돌아가고 이 정도 타이밍은 내가 상대보다 많아 이럴 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더 여유로운 김현우 선수고요. 그것을 굳히기 위해서 괜히 모험 걸 필요 없잖아요. 김현우 선수는 인구스는 약간 거의 비슷합니다만 약간은 김현우 선수가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김현우 선수가 스커지 중심으로 쭉쭉 뽑아주는 거는 예, 배병우 선수가 차마 싸움을 걸지 못하게만 만들면 되기 때문이에요. 예, 이쯤 했으면 이제 김현우 선수는 드론 충원을 중간중간 타이밍 와서 한 번씩 해주면 되고요. 김현우 선수는 사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병력에 이렇게 어깨쯤 예. 넓혀가지고 몸집 쫙 부풀려놓는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일단은 시간은 김현우 선수의 편이긴 한데 배병우 선수가 공격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 예. 과연 그것이 언제이냐, 때가 언제이냐, 배병우 선수는. 네. 마냥 기다릴 수 없어요. 김현우 선수가 게스 쪽에 또 투자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게스를 좀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스커지는 미네랄 뭐 얼마 안 들고 게스만 먹는 유닛이니까 또 스커지 왕창 뽑아서 네. 아 이거 큰일 다 싸움 벌어놓고 스커지 이렇게 많으면 스커지 저격하는 게 정말 잘 안 네. 되거든요. 예. 김현우 선수가 자 드디어 네. 떠나나요? 김현우 선수가 정말 대처가 좋네요. 뭐 드론 역시 안 내고요. 예. 스컬지 컨트롤만 잘해주면 됩니다. 자, 길을 떠났어요. 네. 배병호 작전했습니다. 스컬지가 얼마만큼 지금 제대로 적중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공정대한타로 네. 모든 것이 결정돼요. 자 일단 저글링으로 지켜봤고 먼저 나왔어요. 길게 스컬지 나게 스컬지 이거 돌고 있어요. 김현우 선수 스컬지가 너무 놀았어요. 야 그래도 스컬지 신체가 많으면서 뮤탈을 잡았는데 아니 스컬지가 아니 저 많은 스컬지들이 소수의 뮤탈을 지켜야 게 남은 뮤탈이 없어. 와 이게 아니 김현우 선수가 좀 실수했던 게 스콜지를 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지? 네. 이게 원래 김현우 선수가 이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완승을 했어야 될 정도의 그 차이였다고 보는데, 네, 그래도 뮤탈리스크 자체는 김현우 선수가 약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배병우 선수가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네. 자, 물론 지금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병우의 뮤탈이 네. 다 전멸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글링으로 상대 뮤탈리스크 진영 자체를 흐트러뜨리고 다시 한번 달려들 기세인데요. 네, 어차피 뒤가 없다는 거 알거든요, 배병우 선수! 저 뒤쪽에 스커지까지 같이 갖고 자, 김현우 바로 또 스커지가 있어요. 야, 그래도 끈끈해. 드론 하나 더 잡아내고. 와, 이건 정말 큰데요? 예? 경기, 야, 상황이 돼서 정말 재밌게 하네요. 예. 아니, 컨트롤이, 배병우 선수! 배병우 선수 컨트롤이! 자, 뮤탈 숫자가, 그리고 이게 드론 하나. 야, 이 컨트롤이 너무 좋습니다. 야. 사실 지금 김현우도 무지가 하나 아니에요. 배병우 컨트롤이 필 받았어. 뮤탈 없어요. 뮤탈 오늘만큼은 3대0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예 신금을 울리는 컨트롤입니다. 배병우 선수 크게 한숨을 네. 내십니다. 네, 네 김현우 선수가 야 본인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와 정말 팀의 상황이 이렇게 드라마틱하니까 경기도 드라마틱하게 펼치네. 앞에 우정호 그랬고 배병우 저그대 저그를 이런 식으로 이기다뇨. 진짜 KT 포스트 시즌 가야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타 싸움 펼쳐졌을 때 김현우 선수의 그 많은 스쿼지들이 자기 뮤탈리스크에 팔로우가 걸려있었습니다. 따라리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가 얻어맞기만 하니까 안 되겠다고 어택당을 찍었는데 배병우 선수의 네. 두세기 뮤탈리스크 앞에 나와있는 거에